안녕하십니까. 언론 홍보 담당관입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 방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비대면으로 변경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장현국 의장님과 정대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 방안에 대한 의장님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현국 의장님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 방안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대응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먼저 최근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이 사태를 바라보는 도민 여러분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LH 사태로 드러난 망국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는 그동안 평범한 서민들이 희망과 꿈을 좌절시킨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진 LH 사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국민의 바람과 희망을 한순간에 짓밟았습니다. 더군다나 솔선수범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공분이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려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에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내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회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포함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명시된 공직자 재산 등록, 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등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더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는 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통해 부동산에 있어 도민께 일말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도록 의정을 수행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 연구 및 제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 입법 내용 및 과정을 살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넷째,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안을 자세히 검토함과 동시에 국회의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보 관련 해당 상임위원들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것입니다. 건설교통, 도시환경, 경제노동 등
부동산 직무 관련 상임위 위원회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소관 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 투기 신고 의심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고센터는 윤리특위에서 담당하며 경기도의원,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 공공기관 임직원 등 경기도 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신고를 위한 접근성,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땅은 우리 모두가 삶을 영위하는 토대입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우리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동산 개혁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요구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대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정대훈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1380만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직분으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 땅 문제에 거론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윤리위원회에서는 조만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조만간에 규칙을 변경하여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윤리위원회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우리 경기도의회 142명 도원들 같이 함께 그런 부분들을 잘 도민들에게 앞으로 의욕이 없도록 잘 같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운영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운영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장영국 의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셨고 또 우리 윤리특위원회 정대훈 위원장님께서 윤리특위 강화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행정재정적 뒷받침을 충분히 해서 우리 공직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부터 받아도 책임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언론인과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그 질문을 주셨는데 수원방송 심재훈 기자님이요.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의장 직무 중 의원 개인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허가 여부를 결정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도의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해서 메모를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던 말씀은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해 충돌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의무를 행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정하게 제출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1주택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사거나 부득이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는 그 지역, 개발 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의장한테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국회하고 논의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 경기도형에 맞는 조례를 계속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예. 네, 다음 그 경인일보 김성주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투기 혐의를 네. 받고 있는 도의원에 대한 조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맨 처음에 LH 사건으로 돼서 우리 선출직 공무원, 특히 경기도의회 몇몇 분들이 거론은 됐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한 2, 30년 전에 증여를 받고 상속한 부분이고요. 그 실질적으로 자세히 내사 들어가는 분이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국수본에서 그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우리 9대, 10대 전체 우리 도의원들의 명단, 인원 파악, 협조 요청을 또 그렇지 않아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조사에 응할 거고요. 협력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인일보 김성주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내용 및 취득 사유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으신데요.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예. 3월 29일 날 그렇지 않아도 전체 의장단, 상임위원장, 대표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건가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선 여섯 가지를 제안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윤리특위 내에 대책단께서 논의할 건데요. 일단 우리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윤리 시스템에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나 다 관보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의 것까지는 조사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 토지 공개 시스템을 열어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내사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고 빠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다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지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여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단에서 논의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중부일보 황호영 기자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생된 신고 처리 방안과 전담 조직 운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거에 한 부서 몇 명에 갖고는 조금 힘들다라는 저도 생각 들립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 담당관 이상 회의를 소집해서 업무 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거는 어느 담당에서 좀 커버를 해주는 게 좋을지 논의야 그렇지 않아도 할 생각인데요. 아마 우리 몇 가지였죠? 아까 그게 다섯
6가지, 6가지인데 아마 각 담당과마다 분류를 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낸셜 장충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3기관의 참여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데 의뢰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 전원 170여 분의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자체 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임사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이제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상의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뭐 숨기거나 회피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모든 것을 이 시점에서 정말 발본 세곤을 해서 앞으로도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로 인해 의혹의 한 점도 없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강력한 의지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